추억과 낭만을 찾아 떠나는 7080 황지훈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부터는 컨셉을 조금 바꿔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산 동래구에서 보내주신 7480님께서 신청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과 인생 벗긴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을 인연이라 한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잘 조화된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만남에 대한 관계는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편향된 생각이나 색안경을 쓴 사람의 눈에 비친 모든 걸 옳은 자기 생각으로 보면 자칫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많이 넘어지게 되다 보면 잘 타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이 인생살이는 그런 것이 아닐까.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넘어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또 이런저런 일들로 삶이 힘들어질 때도 생길지 모른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말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언젠가 잘 타지는 자전거 같은 날이 꼭 올 테니까. 어차피 삶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자, 오늘은 부산 동래구에서 보내주신 7480님의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청해주신 신청곡 최성수의 노래 중에서 해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나 당신을
보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부산 동래구에서 보내주신 7480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황지훈의 음악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